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물비와 화학식에 대한 내용 한번 보겠는데요.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를 보면 수소와 이제 탄소의 질량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분자당 원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요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진 걸 통해서 가나 다라에 대한 이 화학식, 즉 분자식을 나타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요게 잘 보면 가부터 볼게요. C의 질량과 그러니까 H의 질량분의 C의 질량 하는 게 6이라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밑에 깔려 있는 게 1이라는 얘기죠. H가 1일 때 C가 6이라는 얘기예요. 자, H의 C가 6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건 뭐다? H가 1일 때 C가 6이라는 얘기죠. 이게 가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나는 H가 1일 때 9죠. H가 1일 때 C는 9란 얘기고 다는 H가 1일 때 H가 1일 때 C가 4란 얘기고 라는 수소가 1일 때 똑같이 6이니까 탄소가 6이란 얘기죠. 됐죠? 그러면 가부터 한번 얘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 한번 살펴보죠. 우선 C와 H의 질량비가 6대 1입니다. 맞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얘가 몇 몰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탄소 한 타스에는 그쵸? 얘 한 타스의 그 규격에 있는 질량은 얼마냐면 10이에요. 12g. C의 원자량에다 그램 붙이면 되니까. 자, 수소 같은 경우 요거 한 규격 사이즈 한 타스 1몰에는 얼마다? 1g이죠. 얘가 1g 들어있어요. 됐죠? 그럼 봐봐요. 얘는 현재 원래 규격은 한 타스에 12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제 가지고 있는 6이거든. 그럼 내가 얼마 가지고 있어? 이거의 절반인 0.5몰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요. 원래 규격이 한 타스에 1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1이야. 그럼 이건 뭐야? 1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몰수비를 보게 되면 이게 0.5대 1이기 때문에 어떻게? 0.5대 1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1대 2가 됩니다. 그럼 결국엔 얘네들이 모여서 볼펜 한 자루가 되는 건데 문제는 그 볼펜 한 자루의 구성 비율이가 1대 2라는 거니까 본체 하나에 뚜껑 두 개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가죠? C가 하나 있을 때 C가 본체라고 했을 때 본체 하나 있을 때 뚜껑은 두 개 달렸다. 그게 H잖아. 그러니까 분자 하나당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를 보게 되면 1분자당 볼펜 하나당 총 6개의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본체 하나당 뚜껑이 두 개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총 6개. 그럼 어떻게 돼? 본체 두 개에 뚜껑이 네 개 달려 있어야 되죠. 여기다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2. 자,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 C에 2, H4가 되면 보세요. 여기에 대한 비율을 나눠줘도 뚜껑 하나 대 본체 하나 대 뚜껑 두 개. 그거 만족하면서 그 다음에 본체 여기 보면 1분자당 원자수 총 6개. 그래서 본체가 2개에다가 뚜껑 4개다 해주면 6개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는 C2H4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나도 한번 구해볼게요. 나의 비율은 요겁니다. 그러면 C 대 H의 비율이 9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 C라는 것은 규격상 한 타스에 12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현재 내가 9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얼마가 된다? 이거는 그렇지. 4분의 3몰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걸 왜 이퀄로 썼어? 자, 이거를 4분의 3몰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수소는 똑같이 1몰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몰수비를 따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몰수비를 따지면 3대 4가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의 구성비는 본체 3개에 뚜껑 4개 달려있다. 이렇게 하나가 세트가 되는데 나를 보게 되면 7개죠. 그러면 3개랑 4개 합쳐지면 7개 그대로죠. 그럼 이게 다예요. 그래서 나는 C3H4가 된다. 자, 달을 한번 볼게요. C 대 H의 비율이 뭐였냐면 4대 1이에요. 4대 1입니다. C라는 건 원래 규격 사이즈로 12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4개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 한 개를 온전히 못 가지고 있고 그렇죠? 한 타스를 제대로 못 싸우고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타스만 3분의 1몰 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는 마찬가지로 현재 1이니까 1대 1이니까 여기 1분의 1이니까 1몰 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율을 따지게 되면 얘들의 구성비를 보면 1대 3입니다. 얘 하나일 때 얘는 3개가 돼야 되겠죠. 3분의 1대 1이니까 그럼 얘 하나당 H는 3개다. 근데 달을 보게 되면 8개가 돼야 되죠. 두 개 합쳐보면 4개밖에 안 되죠. 요 녀석들이 두 세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C2H6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도 한번 볼게요. C 대 H의 비율이 여기서 우리가 6대 1로 구해놨어요. 그렇다면 규격 사이즈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몰을 갖고 있고 C는 2분의 1몰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수소는 마찬가지로 1몰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개수비, 몰이라는 건 개수예요. 얘 하나당 얘 두 개거든요. 얘 하나당 두 개가 결합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체 하나당 뚜껑 두 개. 그럼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C1, C1 안 쓰고 H2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를 보게 되면 총 9개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총 3개밖에 없어요. 그냥 이런 개가 3개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본체 3개에 뚜껑은 6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C3, H6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